안에서 그 원내 대표님과 이정희 위원장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도 같이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가족들도 모셔 오셔도 돼요. 부위원장님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유가족 한 3, 40명이 같이 안에서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 나누었는지 두 분께서 예, 흑백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어쨌든 저희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까지 민주당이와 야당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단 한 차례도 성의 있게 여당에서 특별법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었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그 본회의장에서조차 모두 퇴장해버리고 유가족들을 굉장히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법안 자체가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의결로 넘어와서 국회 시간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이야 야당 의원님들께 재의결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였고 저희는 다시 한번 국회에 국민의힘 속속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호소를 드리면서 재의결 때 꼭 특별법이 다시 통과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당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감을 넘어서 분노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 대통령 시정연설로 여야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 발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수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위로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현장에 오시지도 않았고 유가족들의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고 그렇고 기어코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참 비정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는데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유가족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부의 행태는 지난 10여 년 전 세월호 이후에 나타난 그 방식과 1.1획 틀리지 않습니다. 또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유가족들에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마치 돈과 배상만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분들은 일관되게 요구했습니다. 배상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조사위 구성 자체를 4월 이후에 총선 이후에 하는 것까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상과 보상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입니다. 동의할 수 없고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진실을 숨기고 싶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십시오. 유가족과 국민들을 두 번 모욕 주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일은 지금 당장은 그들의 뜻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당신들의 뜻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현장을 기록할 것이고 다가오는 시간은 그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혹시 재의결 투표는 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그건 당내에서 협의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이상입니다.